예, 안녕하세요. 알리마스터 커뮤니티의 버스돌이 유재성입니다. 지금 녹음 음도를 약간 키우려고 스피커를 조금 올려놨더니 삐 소리가 조금 들리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줄이면 저번에 목소리가 너무 작게 또 녹음되는 것 같아서 일단은 삐 소리가 나도 조금 크게 녹음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나중에 소리 들었을 때삐 소리 나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덱스를 지금 제가 따로 스피커가 없어서 영상을 업로드하고 모바일에서 확인한 뒤에 이제 인덱스를 만들어야 하다 보니까 한동안은 인덱스가 좀 늦게 올라가거나 안 올라갈 수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벤트가 오후 4시부터 이제 매달 진행되는 초이스데이 이벤트가 있습니다. 규모는 한 A+급 되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초기에 나왔을 때 초이스데이가 좀 혜택이 상당히 좋았었고, 그 뒤로 이제 초이스 상품에 대해서 할인 적용이 가능해서 간간이 조금 애용은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거하고도 조금 관련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최근 한몇달 전부터 약간씩 좀 저한테 오는 정보들이 약간 잘못되어 있는 정보들이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벤트가 시작이 되고 나서 확인을 할수 있다 보니까 약간 틀린 코드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 크게 이제 중요한 쪽은 아닌데 제가 그쪽이랑 좀 포함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게 좀 잘못되거나 좀 누락돼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이벤트 시작하고 이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군데군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달 진행되는 이벤트고, 그 전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은 몇번 드렸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고요. 초이스데이 팁은 아닌데, 이제 초반에 나왔던 이제 내용을 썼던 게 있으니까 대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또 이제 적용이 안 되는 부분도 조금 있어서 적절히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제 알리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웹페이지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에 이 가격 통화 수단을 그 원화가 아니라 USD로 해주시기 바라고, 알리 앱 기준으로는 아마 우측 가장 하단에 있는 사람 그림 터치하고 설정에 들어가시면 통화 수단 바꾸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달러로 바꾸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달러가 좋은 건 아닌데, 일단 이용하시는 카드 결제 수단을 기준으로 카드사에다 문의해 보셔서 원화 결제가 좋을지 달러 결제가 좋을지 확인하셔서 바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여기가 원화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중 결제가 일어나서 이제 이중 환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으로 달러 설정을 조금 이제 추천드리곤 있습니다만, 이렇게 앱 카드나 이제 약간 카드에 따라서는 조금 다르게 동작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거는 이용하시는 카드사 혜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카드사에 문의하시기 바라고, 일단 영상이 길어질 수 있어서 일단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초이스데이는 이를 오늘 오후 4시부터 화요일 오후 4시 전까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게 지난달에는 6일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여기 카드 혜택이 아직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일단은 항상 3일짜리였기 때문에 화요일 오후 4시까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번에도 카드 할인으로 토스페이가 있습니다. 토스페이가 60달러 이상의 3달러 할인이 적용이 되고요. 요 토스페이는 전체 상품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 가장 마지막에 배송비를 제외한 금액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알리 안트그룹이라고 하나요? 그쪽에서 토스페이 쪽에 지분이 거의 한50% 가까이 좀 되다 보니까 이제 토스페이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초이스 제품에 한해서 요번 이벤트 기간에 쓸수 있는 게, 이벤트 상품에 가면 초이스 로고가 이제 박혀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 상품에 한해서는 20달러 이상의 5달러 할인 코드가 있고요. 그래서 초이스 105라고 쓰시면 됩니다. 할인 코드나 할인 쿠폰, 그러니까 장바구니 쿠폰이라고 하는 최상위 쿠폰하고 할인 코드하고 입력하는 부분이 동일하기 때문에 모든 코드들은 통틀어서 한 주문에 하나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가장 높은 수단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이스 제품에 한해서 구매인 세이브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15달러 구간마다 2달러씩 해가지고 최대 6달러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번 요 위에 있는 두개 혜택을 잘 활용하시면 22달러짜리 제품을 약 15달러에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저렴한 제품들을 좀 저렴하게 구매하는데 괜찮아서 언젠가부터는 이제 초이스데이 행사도 좀 자주 애용하고 있고요. 그 초이스데이가 되면 저 뒤에 나중에 이제 소개해드릴 천원마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원마트 같은 경우도 10% 추가 할인이 돼서
지금은 1.5달러에 판매가 하고 있는 게 1.35달러인지 이런 식으로 판매가 되다 보니까 천원마트 상품들 아니면 이제 여기 있는 초이스 상품들 이용할 때 좀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코드는 이제 얘네도 비슷하게 제품도 한 번뿐인 사용 못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달러까지 할인이 있으니까 30달러까지 적용을 하면 30에 4달러 적용되고 여기 있는 할인코드 이용해서 5달러 하면은 대략 한 21달러에서 이 정도 선에 가장 구매하기 베스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꽁돈 대첩 제품 할인코드가 있는데 얘는 일단 앞에 있는 상품은 이 코드가 조금 애매하고요. 이 할인코드가 원래는 뒤에 나와 있는 초이스 제품 중에 꽁돈 대첩 로고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 제품에 안에 쓸 수 있는 할인코드가 이제 AKR5C였는데 지금 공유되어 있는 할인코드에 이 꽁돈 대첩 할인코드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모든 꽁돈 대첩에 사용 가능한지가 조금 이제 퀘스천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안 될 확률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사용해 보시고 안 되면 이제 다른 코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스타템 제품 전용 할인 코드가 있는데 일단 스타템 제품이 아직 안 올라와 있어서 모르겠지만 할인 코드는 요거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말에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10월 행사 일정이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3일간 진행되는 게 요 초이스데이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10월 3일이 아마 종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0월 1일부터 해서 월 환대 이게 한국 시간 기준으로 치면 이날 오후 4시에 시작이 됐으니까 원래 수요일 오후 4시 전에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전달을 받은 건 화요일이라고 또 전달을 받았는데 원래 4시 시작했으니까 요날 오후 4시 전까지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6일에 진행되는 요 파티타임 두 개는 이제 브랜드데이니까 의미가 없고 요 브랜드데이 제품에 대해서 구매하실 분들은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통 이제 한국인들이 많이 노리는 게 요 파티타임 이벤트일 것 같습니다. 요 날 행사가 진행되니까 여기 전후인 아마 한 요 정도쯤에 세부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요날 할인 코드하고 이제 한국인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살이 나오는데 크게 아마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보니까 거의 카드 할인은 5% 정도로 굳혀진 것 같습니다. 이게 초기에 한 40%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해가 바뀌면서 조금씩 떨어지다가 20% 유지하다가 이제 올해 10%대에서 5% 쭉 떨어지면서 얘는 이제 거의 5%로 굳혀졌기 때문에 위에 나와 있는 이번 행사보다 매달 진행되는 할인 코드가 있어서 종류는 조금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할인 코드랑 카드 할인을 적용하면 그래도 조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최근에 카드 할인이 5%대로 바뀌면서 선착순으로 그날 한 4시간 정도 텀으로 이렇게 좀 짧게 진행되는 할인 코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코드랑 카드 할인 잘 이용하면 약간 저렴할 것 같은데 만약 구매할 제품이 가격대가 좀 있다 싶으면 11월에 광군제도 있고 불프도 있으니까 그때 이제 카드사 할인이 어떻게 될지가 제일 관건일 것 같습니다. 카드사 할인이 만약 5%대로 나오면 지금하고 뭐 차이는 있겠지만 엄청나게 차이가 나진 또 않을 수 있어서 광군제나 불프 때는 이제 이런 행사보다 S급이기 때문에 소소하게 좀 진행되는 발품 많이 파는 이제 행사들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노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전 이벤트들이 있는 행사들, 그래서 브랜드데이 때도 미리 사전 이벤트가 좀 나오긴 하지만 기본은 요 날 진행되는 이벤트가 이제 메인 이벤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이제 그 행사마다 뭐 이런 혜택들이 있을 거다라고 나오는데 큰 내용은 안 써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월 단위로 진행되는 행사라서 규모는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달 통틀어서 놓고 보면 이 행사가 가장 크고 이제 월 단위 행사 금액이 조금 크지 않다 보니까 지금처럼 매달 초에 진행되는 초이스데이도 제품이 초이스데이로 한정되긴 하지만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날 진행되는 행사 같은 경우는 할인 코드가 전체 상품이고 지금은 초이스데이는 초이스데이 상품으로만 제한된다라는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페이지 가시면 여기 이벤트 메인 페이지고 대부분 초이스 마크 붙어있는 상품들에 한해서는 요 할인 코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템은 스타템 페이지 중에서 가장 상단에 올라와 있는 제품에만 사용할 수 있는데 할인 상품이 많지는 않은데 이게 일단 요 페이지에 있는 상품들은 한 번씩 입력은 해보세요. 이게 원래 상단에만 있는데 상단 제품이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바뀌거나 추가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사용해보시고 안 되면 이제 여기 있는 메인 코드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선착순이기 때문에 언제 소진될지는 모르니까 적절히 이제 감안하시면 좋은데, 얘네들은 이제 뭐 당일날 소진되고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약간 여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통 대첩은 이제 뭐 상시 이벤트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지금처럼 규모가 큰 행사가 나오면 이제 이런 위에 있는 할인 코드 때, 밑에 있는 할인 코드 때가 약간씩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그 정도 차이만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초이스랑 기어 공통 대첩 로고 두 개가 있는 상품에 한해서 요 코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전체 상품에는 쓸 수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무료편 해놨으니까 적절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토스페이는 이제 원화 결제로 되기 때문에 장바구니에 물건 담고 위에 있는 할인 코드랑 구매인 세부에서 전체 할인 상품이 다 적용되고 난 맨 마지막 최종 결제 금액 기준에서 배송비를 제외한 금액이 60달러가 넘는다 라고 하면 이제 결제 수단에 가서 토스페이 선택하시면 추가로 3달러가 할인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후불이 아니라 선불이고, 토스페이는 이제 원화 결제 기준이어서 예, 달러로 표시가 안 되고 원화로 바뀐 그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카드사 수수료랑 전부 다 포함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이랑 전부 다 고려한 최종 결제 금액이기 때문에 이제 원화 기준으로 나오긴 하는데, 원화로만 이제 놓고 보시면 이게 60달러가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달러 기준에서 보신 다음에 60달러가 됐으면 이제 토스페이 선택하시면 확실하게 할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드 할인이 종료가 되면 이제 카드 할인이 안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인 적용 여부는 이제 PC 기준으로 봤을 때 우측 상단 쪽에 보면 이런 식으로 할인 내용이 나오고, 여기는 화살표를 이제 확대해 보시면 즉시 할인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 부분이 표시가 되면 카드 할인이 적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초이스데이 메인 이벤트 페이지니까 참고하시고, 이제 2만원, 3만원, 6만원대, 2600, 5200, 7800 할인이라고 나오는데, 원화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 환율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 금액대는 이제 변동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원화보다는 달러 쪽이 좀 더 나아서 원화 표기보다 달러 표기를 이제 요청을 했었는데, 달러 표기가 됐다가 한국인 대상이어서 원화로 바뀌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두 개 다 같이 나오곤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달러 쪽으로 참고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이벤트 페이지가 나오긴 하는데, 다른 또 다른 이벤트 페이지 쪽 가보시면 아무래도 초이스데이랑 이제 이벤트를 좀 부여하기 위해서 가격이 약간 상향 조정되는 제품들도 있고, 다른 이벤트 페이지에 조금 더 저렴하게 나오는 또 제품들도 있어서 무조건 구매하시기 전에 좀 다양하게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스타템 페이지는 이제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스타템 페이지 나오는 것 중에 상단에 있는 제품이 이제 구매 가능하고, 고객센터가 이제 국내로 되네요. 이게 하도 반품이 많아서 뭐 신문기사에 국내 그 반품센터를 뭐 한다고 기사가 있다라고는 하던데, 일단 기사는 따로 안 봐서 모르겠지만 고객센터가 국내에 또 전용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상시 이벤트 초이스데이, 아니 공통 대첩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시간대마다 이제 나오는 상품이 있는데, 대부분 장바구니에 담을 수 없는 제품이 좀 특가로 좀 나오는 상품이고, 지금처럼 이제 이벤트가 진행되면 약간 좀 애매한 것 중에 하나가, 장바구니에 담을 수 없는 제품 같은 경우는 특가 상품이어서 할인 코드랑 카드 할인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카드 할인은 또 됐었는데 최근에는 또 이제 안 되는 걸로 좀 굳혀지는 것 같긴 해서, 혹시 모르니까 이제 카드 할인 정도는 이제 확인해 보시고요. 할인 코드 같은 경우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제품들을 좀 다양하게 공통 대첩이나 다른 데도 좀 찾아보시면서 비슷한 제품이 이제 할인 코드가 적용되는 게 있었을 때 적용하시면서 이제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일 배송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제 국내까지 5일 배송이 되는데, 얘도 배송에 이슈가 있거나, 원래 초이스 제품 같은 경우도 10달러 이상 무료 배송인데 이게 10달러가 안 되는데 무료 배송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5일 배송 보장인데 1달러 쿠폰 환불을 안 해주는 쪽으로 좀 포함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 제품 페이지 금액 쪽인가요? 그 하단 쪽에 보면 배송 지연되면 뭐 1달러나 3달러 쿠폰 보상을 한다라고 문구가 적혀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제품들을 사시면 5일 배송 보장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특별한 일이 없으면 5일 안에 받을 수는 있을 거다라고 이제 표기가 되는데, 통관에 따라서 약간 시차가 좀 발생을 하긴 합니다.
이제 제품 주문 페이지에 가면 5일 배송이고 여기 이제 온타임 개런티라고 있는 상품 같은 경우는 상세 정보 들어가시면 배송 지연에 따른 이제 쿠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 요 로고가 그러니까 제품 결제 전까지는 있었는데 결제하고 나면 이게 사라지는 제품들이 있고 장바구니에 담으면 사라져서 장바구니에서 확인 가능한 상품도 있는데 지금 또 일부 상품 보니까 원래 붙어 있는데도 배송 지연 보상이 안 되는 상품들도 있어서 얘는 조금 이제 애매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적절히 감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주문 내역에 5일 배송에 온타임 개런티 이 표시가 있다. 그러면 제품 선택하고 들어가셔서 상세 화면 상단에 보시면 환불 쪽 관련된 내용이 아마 나오면 그 제품은 이제 환불이 보장된다. 환불이 아니라 보상이죠. 쿠폰 보상이 이제 보장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세부적인 내용은 지난 영상에 이제 이렇게 배송비 보상 관련해서 타이틀 적어놓은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선착순 하루 특가가 이번 추석 때를 맞이해서 어제인가 엊그제 상품부터 이제 두 번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램프 상품 야외 캠핑 램프였는데 얘부터 이틀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특가에서 하루에 한 번씩은 나오는데 한 번 더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통은 금요일 상품이 토요일 날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목금 토일 이런 식으로 조금 나오고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50% 쿠폰 놓쳤다 근데 다음날 또 나온다 그러면 다음날 4시 정각 되자마자 50% 쿠폰 받으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히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냥 최종 이 제품 나오는 제품 하나만 넣고 50% 쿠폰을 먹였다라고 하면 다른 제품을 이제 구매했을 때보다 좀 더 막 좋은 할인을 막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큰 이벤트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은 그냥 다 이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상품은 카드사 할인이랑 아까 위에 있는 일반 할인 코드도 적용 가능하는데 할인 코드는 아무래도 여기 이벤트에 나오는 게 50%나 20% 할인 코드다 보니까 이 제품 자체에는 할인 코드가 조금 더 할인율이 높을 거라서 카드사 할인 정도만 적용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토스페이가 60달러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할인 다 적용해서 60이 넘거나 아니면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다른 제품들이랑 다 해가지고 50달러 넘게 해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선착순이었는데 이번 캠핑 램프 때랑 보니까 50% 쿠폰을 받아놓으시면 약간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할인 코드는 품절이 됐어도 우선권은 그 코드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우선권이 좀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전에는 종료가 돼서 끝났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바뀌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일단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50% 쿠폰이랑 20%가 먼저 나오면 카피 버튼이 나오는데 50%짜리가 아마 상단 쪽에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할인율이 제일 높은 쪽을 가서 카피를 먼저 누르시면 사실상 쿠폰이 이제 받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도 프로모션 쿠폰이라고 써 있어서 이게 쿠폰이 받아지셨으면 여기는 종료가 이제 품절이 됐어도 일단 우선권은 본인한테 있다 정도로 고려하시는데 일단 100%는 아닐 수 있으니까 적절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상시 이벤트인 초이스 제품 쪽 여기 선착순 50페이지가 예전에 좀 저렴하게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 좀 또 다양하게 다른 제품이랑 섞이면서 또 여기 나와 있는 제품의 가격들이 또 조금씩 비싸지고 있는 것 같긴 해서 무조건 요 페이지나 아래에 있는 이벤트 세 페이지 말고도 일반 다른 페이지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 큰 행사 때에는 꽁돈 대첩이 오히려 조금 더 저렴하게 나오고 여기 약간 더 비싸게 나왔기 때문에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초이스 제품 같은 경우는 왜 지금 초이스데이에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코드를 적용할 수 있고요. 여기 나온 전체 상품들은 전부 다 초이스 마크가 붙어있는 상품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상품 중에서도 장바구니에 담을 수 없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특가 제품이고 특가 제품은 할인 코드나 카드 할인이 적용을 안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여기 나온 특가보다 일반 가격도 좀 고려하셔가지고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할인 코드는 안 되고 구매인 세부에 아까 15달러 구간마다 할인되는 거는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할인 코드 말고 원래 초이스 제품 같은 경우는 초이스 제품 전용 할인 쿠폰이 따로 있는데 요즘에는 발급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첫 구매했을 때는 10% 20%씩 캐시백 해가지고 쿠폰을 줬었는데 요즘에는 안 주는 것 같긴 해서 그 쿠폰 말고는 일단 적용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원마트도 이제 1.66달러에서 1.5달러로 바뀌었고 1.5달러에서 이제 아마 1.35달러 정도로 오늘 오후 4시에
살짝 가격이 다운될 확률이 좀 높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천원마트는 이제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 기존 영상들 참고하시면 좋은데, 일단 말 그대로 천원마트 넣었으니까 그냥 다이소다라고 보시면 되고, 알리 제품 자체가 다이소보다 비싼 제품이고 저렴한 제품이 있어서 무조건 여기 있는 제품이 저렴하다라고 보시지 말고, 가격도 좀 다양하게 참고하시고 온라인 쇼핑도 좀 참고하셔서 가격 비교하시면 좋은데, 전반적으로 알리에서 판매하는 제품보다 일단은 저렴합니다. 근데 이제 엄청나게 저렴하냐는 판매하는 제품에 따라 좀 달라서, 그 제품을 놓고 다른 셀러들을 전부 다 찾아보시면 비슷하거나 10% 정도만 차이 나거나 막 이런 제품들이 좀 섞여 있어요. 그런 제품은 이제 아까 위에 있는 할인 코드 아니면 큰 행사 때 전체 할인이 되는 이제 할인 코드 같은 거를 적용하면 오히려 그쪽이 좀 더 저렴할 수 있는데, 일단 여기 있는 제품은 전부 다 5일 배송 보장 상품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이제 알리에서 첫 구매하거나 하셨던 분들은 제품이 제대로 오는지 이제 고민되시면 여기 있는 이벤트 페이지들 아니면 아까 5일 배송 페이지들 쪽 애용하시는 게 좀 좋긴 한데, 천원마트는 무조건 제품을 3개 이상을 구매해야지만 1.5달러 아니면 1.35달러 정도 아니면 1.5달러 이상 되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 정도의 판매가 되고요. 문제는 패키징이 너무 허술하게 와서 오다가 파손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려하시면 좋고, 아니면 구매하실 때 제품 박스에 포장되어 있는 제품들 위주로 구매하시는 게 파손이 조금 덜할 수도 있다 라고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천원마트는 파손도 잘 되고 고객이 이제 분쟁 넣었을 때 분쟁 처리도 잘 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제품은 15달러 이상에 5달러 아니면 4달러, 얘가 위에 있는 제품이 할인 가격이 10% 추가가 되듯이 얘도 4달러에서 5달러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서 얘도 적절히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 제품은 일단은 따로 뭐 찾을 시간 없어서 넣진 않았으니까 항상 그렇듯이 이제 뭐 지나간 제품들 적절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개인적으로 개별 포스팅하는 제품들도 있으니까 따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구매했던 것 중에 요렇게 생겼던 애가 있는데, 올라프 제품이 약간 페이지가 넓었던 것 같긴 한데, 가격이 그때 6달러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제품 올라프 열전사 프린터 같은 경우도 일단 가격 대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단 7달러 좀 안 되는 가격에 종지 샘플 용지 하나가 좀 포함이 돼 있었고, 출력 화질은 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좋은 것 같긴 한데, 앱은 일단 여기 있는 제품 쪽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래도 다 중국 앱이다 보니까 한글 번역이 조금 이상하게 돼 있는데, 그래도 쓰는데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요. 세부적인 건 나중에 시간 되면 따로 영상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계식 키보드도 개인적으로 틸드 표시 말고는 상당히 만족하고는 있어서 얘도 시간 되면 따로 영상 하나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초창기 때 비싼 가격에 나오는데, 이제 얘도 좀 비슷하게 할인 코드랑 죄다 적용을 하면 한 9달러 정도 할인이 돼야 하는데, 아쉽게도 이번에 이제 초이스데이에 이게 장바구니 담기가 없고 바로 결제만 할 수 있어서 이 할인 코드를 아마 못 쓸 것 같습니다만, 기본적으로 30달러가 넘어갔기 때문에 15달러 구간에 2달러씩 하니까 4달러 할인돼서 26달러에는 일단 구매는 가능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코인 갖고 계시는 분들, 코인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게 30달러가 안 돼서 4달러가 할인이 안 될 수도 있어서, 어떤 게 먼저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만약 4달러 할인이 안 된다 그러면 할인 정보 세부 보기 쪽 가시면 코인 할인 취소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취소하시면 4달러 할인이 적용이 되니까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장바구니에 담을 수 없어서 특가 상품이다 보니까 할인 코드가 적용은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할인 코드 적용해 보셔서 적용이 되면 5달러 추가로 할인이 돼서 거의 21달러 정도에 이제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3만원 한 뭐 초 3만원대인데 뭐 26달러에 구매해도 3만원대여서 개인적으로 7인치 태블릿이 이제 3만원대다 그럼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메모리 32기가 있고, 이 제품 자체에 여기 이제 보호 필름이 붙어 있고, 액정 보호 케이스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이는 이 케이스가 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게 가죽 케이스인데 좀 아쉽다면 이 제품을 이제 안에 삽입하는 구조가 아니라 양면 테이프로 붙이는 구조다 보니까 조금 쓰다 보면 툭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쉬워서 저는 일단 접착으로 붙여놓긴 했는데, 그거 말고는 이제 가격 다 고려하면 케이스랑 다 포함되어 있어서 따로 구매할 필요도 없고, 가격이 워낙 3만원대여서 저렴하게 그냥 막 쓰는 용도로 좋고, 타입C인데 고속 충전은 지원이 안 돼서 충전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대신에 충전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일반 안드로이드 OS는 아니고요. 이게 안드로이드긴 한데 흔히 사용하는 안드로이드하고는 조금 다르고 렉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화면 터치를 했다 그럼 바로 빠릿하게 뜨는 게 아니라 1, 2초 정도 있다 약간 좀 느릿하게 뜨는데 인터넷 속도는 좀 양호한 것 같고 유튜브 보는데도 크게 좀 문제는 없고 최대 해상도가 1080p만 돼서 영상을 보는데 좀 제한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들하고 유튜브나 영상 보고 뭐 교육 동영상 보고 하는데 크게 이슈는 없어서 개인적으로 딱 하나 아쉽다면 아까 키렉 걸리는 거 하나 정도에 원래는 여기 보조 모니터 넣어서 큰 화면으로 좀 다양하게 이용하고 싶었는데 여기다 보조 모니터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HDMI 아웃풋이 좀 안 나와서 TV나 이런 데 연결이 안 되는 게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이제 그거 빼고는 가격 감안하면 나쁘진 않아서 이쪽 리뷰 선택하시면 한국인 리뷰도 볼 수 있으니까 리뷰 적절히 참고하시기 바라고 아무래도 국내는 뭐 공짜 폰도 그렇고 저렴한 폰들도 터치 누르면 삼성 제품 같은 경우는 뭐 빠릿빠릿하게 뜨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 선을 기대하시면 아마 차라리 구매 안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렴한 제품들 가지고 그냥 크게 이슈 없이 쓰지만 이게 또 유튜브들 좀 보다 보면 약간 저렴한 제품에 좀 성능이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쓰레기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제 호불호들이 개인 취향들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고려하시면 차라리 그 돈에서 좀 더 윗돈 주고 더 이제 이름 있는 제품들 구매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 밑에 있는 제품들은 뭐 예전에 찾았던 제품이니까 적절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리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존에 있는 그런 글들 참고하셔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유튜브나 네이버 블로그에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리마스터 카페에는 딱히 가입하신 필요는 없고 지금처럼 이제 행사 이벤트가 있으면 전체 쪽지를 보내는데 쪽지 받기 위해서는 이제 카페 가입이 필요해서 그런 정도 그리고 질문 쓰려면 게시판에 글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해서 질문 글 쓰거나 주 용도는 그냥 이벤트 알림 쪽지를 받는다 정도 선으로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은 네이버 블로그 쪽이 알람이 바로 와서 제가 조금 더 알기 쉽고요. 유튜브는 첫 글 올리시면 제가 그 유튜브 알람을 받을 때가 있는데 보통은 유튜브 알람이 오면 이제 이메일이 와서 그 이메일이 네이버로 와가지고 그 메일 알람이 저한테 옵니다. 그때 정도 받고 있고 유튜브 알람은 제가 답변 달면 그 답변에 답변이 달리면 새 글 알람이 안 와서 놓치는 경우도 있고 뭐 업무가 바빠서 답변을 좀 늦게 다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시간이 될 때 조금씩 답변을 달고 있으니까 답변이 뭐 한 이틀 막 이렇게 지났는데 답변이 안 달린다 그러면 새로 질문을 주시거나 관련돼 있는 그 네이버 그 영상 자세히 보기 하시면 항상 영상에 있는 네이버 글을 올려놓기 때문에 그쪽에 와오셔서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유튜브는 이제 사진 첨부가 안 되는데 제가 사진을 좀 봐야지 뭐 이해가 가능한 상황이 있어서 그런 질문들은 네이버 계정 갖고 계시는 분들은 네이버 쪽에다가 블로그는 사진 첨부가 되니까 좀 민감한 정보면 비공개 댓글 남기시던가 아니면 좀 노멀하다 싶으면 다른 분들도 계속 중복된 질문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공개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